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최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도시가스가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희망 나눔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충남 도시가스는 대전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꾸준히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지부가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에 장학금 339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장학금은 사랑의 빵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가정 학생 교육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여군 주민들을 위해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희망브리지 구호사업팀 김삼열 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집수리를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쁘고 이 작은 도움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